수동태 여러 가지 형태라고 돼 있는데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였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능동의 모습이고 주어가 동사입니다.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어디로 오면 주어자리로 오면 주어가 동작을 주니까 받으니까 받아요. 받기 때문에 비동사 PP로 쓰고 뭐뭐에 의해서라는 단어를 뒤에 써서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라고 해석되는 것을 수동태라고 봅니다. 수동태가 시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는데 뭐뭐 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뭐 되었다 할 수도 있고 지금 뭐뭐 되다 이럴 수도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뭐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진행형 수동태는 밑에도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 비동사 다음에 ing가 있고 비동사 플러스 pp를 합치면 being pp가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적어? 지금 뭐뭐 되고 있다 라고 진행의 뜻을 나타내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예문 중에 하나는 우리 책에 없지만 내 차가 견인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네, 나갔더니 차를 누가 이렇게 견인차가 끌고 가서 주차 단속해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때 쓰는 말이 내 차가 견인되고 있다라는 말을 쓰면 My car is being towed라고 씁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말을 할 때 더 많이 쓰겠죠. 말을 할 때 지금 뭐뭐 되고 있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말을 할 때 더 많이 쓰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A번 Effort 뭐가? 노력이 are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To 뭐하기 위해서?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를 교육 시스템을 한국에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거나 대학교 가게 되면 굉장히 뭐가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게 되면 아마도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럼 고등학교까지 못 들어요? 예, 나는 수학을 더 많이 하겠다. 수학을 더 들을 수도 있고 영어를 조금 안 하고 중국어를 하고 싶다. 중국어를 더 해도 되고 또는 역사를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역사를 공부해도 되니까 제가 원하는 수업을 다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고등학교 미국 고등학교 시스템인데 그게 들어와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마 원하는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Are you being served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비스 되고 계십니까? 즉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문하셨냐는 말을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폴리스 경찰 차에 의해서. 네, 이때 쓰는 말이 바로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완료형 수동태는요, 완료 형태가 have 플러스 pp거든요. 맞습니까? 네. 수동태가 be 동사 플러스 pp죠. 그렇죠? 네. 이걸 합치면 뭐가 돼? have be, been pp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해석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뭐 되어지고 있다, 해지고 있다 등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A번 This site has been moved to a new address. 이 사이트는 새로운 주소로 move 옮겨졌습니다. When I went into the room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It had been cleaned already. 벌써 방이 치워졌어요. Final assessment 마지막 평가가 Will have been completed. 언제쯤 완성될 거다? 5월. 5월쯤 되면 끝낼 것이다. 아, assessment 밑에 나와 있군요. 나 이게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자, 이로 가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가 어떤 것들이 조동사라고 하냐면 will이나 must, can이나 must나 may나 should 같은 것들을 보고 조동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의 모양을 바꾼다 바꾼다? 안 바꾸고 그대로 쓰고 비동사 PP를 쓰시면 돼요. 먼저 내 차가 must 뭐 해야 된다? 수리되어야 합니다. must be repaired. fight 싸움이 have to 뭐 해야 된다? 멈춰져야 합니다. same mistake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가 되겠죠? should be made
앞에 나시부터 있고요. What can be done to save the earth?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May I be excused? 밑에 나와 있죠? 오늘 수업을 또는 올 회의를 빠져도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저렇게 쓰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도 같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투부동사의 수동태는 조금 쉬운 게 자, 잘 봐봐. I love you 하면 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는 사랑을 받다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You are loved by me. 그러면 are loved는 사랑? 하다. 한다가 아니고? 받다. 받다라는 뜻이 되겠죠. 됐지? 맞냐? 그러면 네. 이게 사랑 받다란 말이면 어떻게 쓰면? 이렇게 쓰면 사랑 받다가 사랑 받기 위해서가 됩니다. 투가 붙으니까. 알겠어? 됐어요? 다시 동명사의 수동태가 쉽습니다. 자, be loved가 무슨 뜻이라고? 사랑받다. 그러면 사랑받는 것이 좋아요 라고 뭐 하는 것이라 말을 쓰려면 ing로 쓰면은 사랑받는 것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해봅시다. 2번 뭔 말이에요? 여자가 원합니다. 돈을 지불받는 걸 받는 것을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뭘 희망해? 의대에 합격이 되기를.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 초대를 받아서. 네. 그 다음 she enjoyed 뭐를 좋아하냐면 being treated니까 다뤄지다가 다뤄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I can remember 나는 기억이 안 나요. give가 주다죠? 그럼 남이 주다면 be PP 하면 되겠죠? 그럼 주어지는 것 하면은 being PP 합니다. I was tired of. 자 밑에다가 조그맣게 be tired of는 실증되다라는 뜻이고 be 동사 다음에 tired 다음에 뭐가 나오면 from이 나오면 그때 피곤하다는 뜻이야. 그럼 그 사람이 뭐가 질문을 에스크 해서 에스크 받아서. 계속 받아서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남이 해대니까 내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니까 실증 났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10번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0번 전체를 같이 하겠습니다. 목조가 앞으로 뭐 수동태잖아, 그죠? 네. 그럼 머스트가 있으니까 머스트 BPP라고 쓰면 됩니다. 자, 목적 앞으로는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앞에 can이 있으니까 can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므로 비동사 pp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목적 앞으로 와서 will 다음인데 will 다음에는 비동사를 그대로 남겨두니까 비동사를 그대로 쓰고 pp를 쓰시면 돼요. 네. 행위어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바이 같은 거는 안 적어도 돼요. 바이 사람. 네, 마지막 바이요. 근데 행위자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네. 잘 봐야 돼. 여기는 비동사 ing죠. 네. 그럼 비동사 ing하고 비동사 pp를 합치니까 비동사 ing 비동사 pp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be being pp가 됩니다. 비동사는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have pp죠? 네. have pp하고 비동사가 합쳐지니까 뭐가 돼? have pp have pp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동사 pp 이렇게 되는 것이죠. 6번은 비동사 ing가 원래 모양이고 수동태로 쓰려면 이렇게 비동사 pp 비동사 ing 이 모양이 모여서 be being pp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head pp네요. head pp하고 비동사 pp를 합치니까 head been pp가 됩니다. 이게 will have pp니까 will have been pp가 됩니다.
자, 이제 공식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다가 맞는 단어를 써서 수동태를 완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